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학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위드 코로나의 전환 여부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아동의 종료 기간을 만 19세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배 인상된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하루 동안 67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원인별 현황을 보면 기타 확진자 접촉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이 27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경로로 송파구 소재 시장에서 전날 1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관련 확진자가 5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은평구 학원에서 6명, 은평구 종교시설에서는 3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각각 27명과 34명이 됐습니다. 은평구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심콜 번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안심콜 번호란 080으로 시작하는 고유 전화번호로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시설 출입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은평구는 소상공인들의 방역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역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심콜 번호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콜 이용 요금도 은평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출입 명부 작성이 그 의무화되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수기 명부를 사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많은 업소들이 QR코드 시스템이나 특히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런 불편을 사항을 좀 우리가 해소하고자 은평구 안심콜을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8,600여 개의 업소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은평구는 지역 내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추석 기간 동안 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15일부터 9일 동안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양천구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454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우선 연휴 기간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임시검사소는 19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며 신월문화체육센터 제2검사소는 18일 토요일 하루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중 예방접종센터는 쉽니다. 양천구는 또 오는 17일까지 생활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자원 회수 시설에 반입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쓰레기 배출과 반입이 중지됩니다. 이 밖에도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통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양천구 종합상황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방역당국에서는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초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은 현재의 방역체계, 또 위드 코로나와의 전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상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 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맞은 뒤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으면 좋겠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투가 고비로 보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하루에 38명, 2시간에 3명. 이 수치가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놀라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연간 14,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전체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과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뒤를 이어서 5위,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의 갈등, 직장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 신체적 질환 속 그 뒤에 숨겨진 우울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 전까지 가족이나 지인 등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 비극의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치감, 외로움, 절망감, 무기력감 등 감정 상태의 변화가 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고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린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 보고 싶은 이에게 또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연휴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기존보다 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나들목부터 양재나들목까지로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 날인 23일까지 적용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아동의 종료 기간을 만 19세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배 인상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먼저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때 불안정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종료기간을 만 19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또 보호 종료 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을 내년부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됐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뜻합니다. 양천구가 내년 주민자치회를 이끌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 스스로 다양한 지역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동단위의 자치기구입니다. 모집하는 자치동은 목 1동에서 4동 등 총 7개 동으로 동별 30명에서 50명의 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공개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주민협치과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헬로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